선수들이 인클라인 프레스를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사실 인클라인을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선수들의 운동을 너무 맹목적으로 따라가시면 안 되는 게 그 사람은 히스토리가 그 사람만의 히스토리가 있고 방향성이 이미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간과한 채로 본인이 그걸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안 돼요. 히스토리를 모르잖아. 그죠? 이 사람은 어떤 과정을 거쳤었고 앞으로의 추구하는 바가 뭐고 이걸 모르기 때문에 선수들이 하는 운동을 그대로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왜 하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지를 안다면 괜찮겠지만 그냥 맹목적으로 이 선수가 저 운동하네? 나도 해야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가슴 운동입니다. 밀기, 당기기, 하체 운동 여러 형태로 지속적으로 보여드리고 있죠. 똑같은 내용일지라도 오늘 뭐 새로운 내용을 제가 중간중간에 전달할 수도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Let's go! 오늘은 인버티드 로우라는 동작을 먼저 해주고 벤치프레스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소개하는 인버티드 로우를 한번 수행해보시고 나서 벤치프레스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내 몸통을 지면에 수평에 가깝게 만들어주시고 풀업을 하시면 되는데 벤치프레스를 거꾸로 수행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벤치프레스 너비로 잡으시고 가슴이 바에 닿을 때까지 당겨주시면 돼요. 만약에 가슴이 바에 안 닿으면 등 상부의 힘이 매우 부족한 거예요. 그럼 벤치프레스 할 때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마련입니다. 숄더 패킹 하시기 어렵거나 벤치프레스 자세가 불안한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인버티드로 한번 많이 해보세요. 저희 아주 예전 영상에 소개해드렸던 부산의 매드맥스 짐의 김재걸 관장님을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죠. 그분이 또 최근에 인스타그램에 굉장히 좋은 말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바벨로만 훈련을 수행을 해볼게요. 벤치 좀 오랜만인데? 잘 되는 운동도 그래서 주기적으로 자꾸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잘 된다고 거의 한 달 안 했더니 바로 느낌이 안 좋다. 고관절 신장 밀어내서 흉추 신장 위로 말아 올리듯이 이때 과도하게 허리 아치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는데 허리 아치가 아니라 흉추고 허리는 크게 힘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됐죠? 세줘봐 좀! 세줘봐요 좀! 영상에 집중하느라 네, 저도 운동에 집중하느라 이 운동에 집중하시면 여러분들 사실 내가 몇 개를 하는지를 세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인스타에도 글을 썼는데 항상 세트의 강도가 되게 중요한데 강도가 높다고 느끼는 게 사실 다른 거에 집중을 못할 만큼 했을 때 강도가 높다고 해요. 숫자를 내가 세기도 어렵고 호흡을 잡기 굉장히 번거롭고 얼마 전에 왜 글을 썼냐면 파트너랑 대화를 하면서 계속 운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되나? 저는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역시 운동 강도가 있게 짧고 굵게 끝낸다는 생각으로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운동 강도가 매 세트마다 높아야 되는데 그 높은 수준의 강도는 내 주변 사람이랑 대화가 불가능해야 된다. 달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전력 질주 해보세요. 옆 사람이랑 대화가 되나. 근데 가볍게 뛸 때는 대화를 하면서 갈 수 있잖아요. 운동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전력 질주한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됩니다. 가슴 최대한 벌려서 견갑 아래로 당겨주고 흉추 말아 올리기 위해서 고관절을 신전을 시켜주십시오. 그 다음에 엉덩이 들어서 위로 말아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그대로 잡아요. 그거 유지하고 엉덩이 낮추지 말고 바짝 힘주고 그대로 언렉하고 팔 사이로 가슴이 올라와 있고 그대로 낮추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불안한 자세로 하다니 여러분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수행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회가 22일 남았더라고요 오늘 기준. 근데 역대급으로 맨날 항상 역대급이라고 그러는데 다이어트가 안 됐네. 그래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마지막이 되면 좀만 더 뺄걸 좀만 더 서두를걸 그때 그거 먹지 말걸 이런 후회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먹었던 음식 중에 후회되는 건 없습니다. 다만 양 조절을 좀 못했던 게 좀 후회가 되죠. 조금 덜 먹을걸 100g 덜 먹을걸 그리고 그날 유산소 하고 잘걸 이런 후회가 되네요. 왜냐면 제가 작년에는 유산소 운동을 거의 안 했어요. 통 합쳐서 3번밖에 안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올해는 유산소를 했어요. 그리고 하려고 마음을 먹기도 했었고 제가 이 웨이브 피트니스로 오면서 집이 너무 가까워져서 걸어다니는 시간이나 활동 시간이 너무 줄어가지고 그래서 유산소를 좀 추가를 많이 했어야 됐어요. 일주일에 3번 정도는 했는데 맨날 할걸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늘려서 아니면 좀 더 강도를 높여서 할걸
항상 완벽해야지, 좀 잘해야지 하는데 대회 준비하면 할수록 항상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보완하고 배우게 되는 것들이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아주 높은 레벨의 선수들도 그러지 않을까. 얘는 조금 더 천천히 템포를 가져갔고 볼륨도 한 세트 더 수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인클라인이 조금 더 우선에 있다고 봐서 먼저 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중량은 어쨌든 벤치프레스가 더 무거워야 되니까 벤치프레스를 먼저 했고 요게 오히려 좀 메인에 가깝다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인클라인 프레스를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사실 인클라인을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선수들의 운동을 너무 맹목적으로 따라가시면 안 되는 게 그 사람은 히스토리가 그 사람만의 히스토리가 있고 방향성이 이미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간과한 채로 본인이 그걸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안 돼요. 히스토리를 모르잖아. 그죠? 이 사람은 어떤 과정을 거쳤었고 앞으로의 추구하는 바가 뭐고 이걸 모르기 때문에 선수들이 하는 운동을 그대로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왜 하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지를 안다면 괜찮겠지만 그냥 맹목적으로 이 선수가 저 운동하네? 나도 해야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인클라인 프레스를 그래서 초보자들한테는 추천을 안 해요. 그러나 하셔도 되긴 됩니다만 초보자들이 더 하기 어려운 운동이니까 일단은 벤치부터 마스터를 하고 들어가시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이번 운동은 사실 안 하던 건데 바벨로만 하려서 보니까 굳이 만들어서 해볼게요. 제가 요새 많이 하는 거는 약간 인클라인을 한 컬을 하거나 가슴을 좀 가슴장에서 하는 편입니다. 가슴을 많이 들어요. 많이 들고 정도를 유지해야 돼. 높지 않은 볼륨이었고 왜 이렇게 낮게 했냐면 원래도 낮은 볼륨이지만 내일 모레 가벼운 촬영이 있어가지고 좀 펌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거기에 맞춰서 좀 적당하게 해봤습니다. 오늘 운동 영상 즐거우셨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맛있게 잘 했습니다. 이따 운동 가시는 분들 동기부여 받으셨으면 좋겠고 또 내일 가슴 운동 혹시 앞두고 계신 분들 네, 참고해서 운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